헤드 컨트롤하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딱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뭐예요? 하트는 용기를 표현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은 가지고 가야 돼요. 하트는 용기구나. 자, 다음에 디스 일루션. 일루션이 환영이잖아요. 일루션, 환영, 환각. 그렇죠? 환영이나 환각인데 그걸 디스해 버린 거네요. 내가 환영에 빠져 있고 환각에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데서 디스해 주면은 좋아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다. 그렇죠? 환멸, 각성.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환상이 깨지죠.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많은 환상 안에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뭐든 될 수 있고. 그런데 나이를 10년, 20년 먹다 보면은 계속 가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환상이 깨지죠. 디스 일루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이 들면 나중에는 70, 80 되면 모든 환상이 다 깨질 거겠죠. 그러면 나이 모든 뭐가 깨지는 거예요? 모든 뭐 환상이 깨지면 내가 잃어버리는 거죠, 나를요. 여러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건 뭐야? 환상 때문에 버티고 있잖아요. 나중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거라는 환상.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피부 관리하고. 맞죠? 나중에 멋진 빌딩을 가진 여자가 나타날 거라는 환상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럼 계속 깨져. 이런 환상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면 살 가치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은요 다시 환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노망이에요. 좀 좋았죠, 그죠? 다시 노망이에요. 살기 위해. 동의어 봅시다. 환상에서 깨지다. 인챈트다. 챈트가 노래잖아요. 노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노래 잘하는 남자 좋아하죠. 아직까지 못 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한테 빠지는데요. 잘생긴 남자 아니면 못생겨도 노래 잘하면 빠져요. 그래서 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노래를 못한다. 절대 한준아, 여자친구를 데리고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친구들끼리 갔다. 탬버리만 흔드세요. 아니야, 다음에 부를게. 알았죠? 명심하세요. 알았죠? 노래를 못 부르는데 그 자리에서 노래 부르면 모든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노래를 잘 부르면 어떤 여자도 고칠 수 있어요. 나는 노래를 못 불러요. 나는 못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많고요. 나 노래 좀 안다. 누구? 나와. 너 지금 여자친구 없지? 너가 여기서 노래 딱 부르는 순간 세 명은 생겨요. 최소한 세 명은 생겨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매혹시키다잖아요.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챈트하면은 매혹시키다. 그렇죠? 마법에 걸게 하라는 거야. 난 그녀에게 마법에 걸렸어. 그렇죠? 매혹되었어. 그 매혹된 거를 어떻게 돼? 디스해버리는 거니까 환상에서 깨지는 거죠. 인트랜스, 엔트랜스. 뭡니까? 깨어나게 하다. 인트랜스가 무슨 뜻입니까? 입구, 입장. 이거 중요하니까 씁시다. 인트랜스. 입구, 입장. 그리고 황홀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 동사로 황홀하게 만들다. 도치시키는 거죠. 확 빠지게 만드는 거죠. 도치시키다.
트랜스젠더야? 트랜스라고? 정말 예쁘다. 트랜스라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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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트랜스야? 진짜 예쁘다. 막 넋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진짜 트랜스지? 진짜 예쁘다. 에? 트랜스라고? 에? 트랜스라고? 됐죠? 황홀하게 만들다, 도치시키다. 어려운지만은 뭐 다 알아야 돼요. 야, 에? 트랜스라고? 얘는 이제 트랜스가 되는 중간에 있는, 되려고 하는. 그치? 자, 됐고요. 어뷰즈가 남용하다죠? 그치? 남용하고 학대하고 뭐 이런 건데요. 거기서 이제 디스해 주는 거네요. 그런데 바로 잡아주다,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네. 남용했던 생각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외워줘야 될 것 같아. 됐죠? 내가 한준아, 여기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 그쵸? 막 하죠, 그쵸?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한마디 해야죠. 그건 권력 남용이에요. 권력 남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이건 정말 권력 남용이에요. 이건 정말 권력 남용이에요.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됐어요. 이건 정말 권력 남용이에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 말을 내가 지금 세 번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뭐 신장에 못이 막히면 정말 내가 그래 가 좀 이상하네. 아무튼 뭔가를 깨닫게 하고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건 권력 남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됐습니다. This abuse. 뭐 명사형 파생어 나왔고요. 형용사형 잘 봐야죠, 그죠? Disillusioned, 환멸을 느낀 환상이 깨지. 자, worldwide 무슨 뜻일까요? 세상 물정을 아는이라고 쓰세요. 세상 물정을 아는. 자, 예의 동의어로 정답이 뭐로 나왔냐면 sophisticated가 나왔어요. Sophisticated. 자, Sophisticated.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1번 뭐? 정교한, 세련된. 무슨 뜻이라고? 도시 여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도시 여자. 도시 여자는 잘 배웠으니까 예의 바라요. 예의 바른. 그 도시 여자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아니까 세상 물정에 밝은. 물정에 밝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운 사람이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예의 없으면 너는 못 배워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의 바르면은요, 가정교육 참 잘 배웠구나. 그리고 앞으로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 바르지 않으면 무조건 못 배워서 그런다 그래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잘 배운 여자들이 예의 바르다는 얘기야. 도시 여자들. 됐습니다. Sophisticated. 얘랑 동의어로 worldly wise. 세상 물정에 밝은.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자, 뭐 딜루드. 딜루드. 뒤에서 루드가 플레이니까 뒤에서 갖고 놀았다. 기만하다죠. 그렇죠? 딜루드. 델루지는 뭐라고? 물에 잠기게 하다. 홍수죠. 잠기게 하다. 그래서 뭡니까? 막 몰아치는 거니까 쇄도하다. 명사로 홍수, 명사로 쇄도. 그러면 인원을 갖다 대야 되니까 인원데이트. 물 풀려고 하는 인원을 갖다 대야죠. 인원데이트. 일루드. 일루드. 교묘히 피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루시브가 여기 예의 형용사형이 일루시브죠. 파악하기, 힘든, 달아나기,
쉬운 이런 뜻이잖아. 달아나기 쉽고 파악하기 힘들고 인류에 있는 주자 생각하라 그랬어. 투수 입장에서는 도루를 할지 안 할지 파악하기 힘들고 일루 주자는 이루로 달아나기 쉽고 그게 일루 시구죠. 딱 일루도는요 교명이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냐면 의미 따위가 복잡하게 써놔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루드입니다. 아, 피하기는 피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이름이 뭐지? 오늘 이제 새학기가 돼서 새 친구를 만나는데 아, 제 이름이 뭐더라? 그런데 그 이름이 자꾸 내 머릿속을 피해가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his name이 그 이름이 일루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꾸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이름이 뭐지? 걔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his name 일루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일루드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